보도록 하죠. 어저께 하담한 거 이어서 할게요. 어저께 별무반이 뭐라 그랬어? 여진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 타고 다닌다라고 그랬죠?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병이라고 그랬지? 기병. 여진이 별무반이야? 응?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 자, 보도록 할게요. 별무반, 뭐라 그랬어? 여진 애들이 기병이 많아서 우리나라 고려에는 기병이 별로 없어서 기병도 들어가 있는 그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세 가지로 어떻게 승려도 있고 기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승려로 이루어진 군인들이 있는 조직이 별무반이라는 거야. 알았죠? 특수부대예요. 자. 거기다가 뭐를 쌌어요? 아홉 개의 성을 쌌어요. 어저께 그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라고 여기 주자 들어간 거 요거 봤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봤어. 그다음에 그 아홉 개의 성을 또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이라고 그래, 동북구성. 근데 거기는 좀잘안 봐도 돼요. 그 나중에 반환했거든, 다시. 약간 쪽팔리게 반환을 해서, 아무튼. 위치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구성은 좀안 봐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몽골의 침략, 이제 몽골이 와요. 우리 뭘본 거야? 그동안 뭘 봤어? 거란하고 거란이 먼저 1, 2, 3차 쳐들어오고 이제 여진이 쳐들어왔었단 말이야. 여진이 쳐들어왔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뭐예요?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은 저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몽골은. 거란은 뭐라고? 거란은 대충 여기, 그지? 여진은 대충 여기, 그지? 몽골은 여기야. 얘네들은 저 유럽까지 쳤어, 여기까지. 응? 다 먹었단 말이야, 싹 먹었단 말이야. 오래 걸리죠. 몽골의 침략.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 자, 몽골 사신이 있을 것, 사신 알죠? 그죠? 사신이 죽었대. 우리 사신이 죽었어? 고려, 그럼 니네가 죽어라. 해고, 어떻게? 그거를 핑계 삼아서, 그죠?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시기 고려는 무신정권이 들어섰어요. 무신정권. 지배층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권력 다툼. 무신이 있으면 문신도 있겠지? 문신들은 뭐겠어? 공부 잘하는 사람. 무신은 뭐겠어? 칼잘 쓰는. 그지? 싸우는 사람이지? 그지? 장군들이겠지? 주로, 그지? 뭐라고? 무신정권이라는 건, 뭐, 영의정, 좌의정처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장군이 그냥 대빵이야, 완전. 그지? 되게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몽골하고 전쟁이 시작된 거야. 몽골 사신. 피살구실로, 그죠? 자, 고려의 군대와 백성들은 몽골군에 끝까지 맞서 싸웠어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웠어요. 몽골이 해전, 바다 전투에 약하고 강화도에서는 내륙과 빈번하게 왕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어요. 맞섰어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어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어요. 그런데 좀 자세가 안 나오죠? 쪽팔리죠? 그죠? 육지에 아니고 섬으로, 쬐끄만한 섬으로 옮겨갔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건 맞잖아. 그지? 아무리 우리 편이지만. 그지? 그래서 삼별초라는 단체가 강화도에서, 그 다음에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몽골에게 끝까지 저항했어요. 멋지죠? 삼별초? 그죠? 고려는 40여 년간 항쟁을 끝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었어요. 말이 그렇지.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몽골이 원나라로 바뀌거든. 원. 응? 이제 간섭을 받게 돼요. 강화의 정의가 뭐냐? 싸우던 두 편이 싸움을 그치고 서로 화해하는 걸 강화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말을 해석한 거지. 말이 그렇지. 항복이잖아. 우리 이제 안 싸워. 화해하자. 지는 편에서 그러면 이거 항복이지, 그게. 그지? 맞죠? 자, 삼별초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건데. 아까 무신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몽골과 강화를 지지, 강화. 항복하자는 무신들이, 뭐, 이런 거는 됐고요. 됐다. 그거는 너무 어렵고, 너희는 지금. 이것만 보자. 삼별초. 삼별초는 야별초라는 거에서 분리된 좌별초, 우별초, 또 신의군을 합해서 삼별초가 된 거예요. 대충만 알아.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3년 동안 저항했으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한테 진압했어요. 왜냐면 고려는 강화했다며. 항복이잖아. 항복했으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몽골 말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려도 이 삼별초를, 얘네는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니까 몽골에서 가만히 있겠어? 야, 고려 너네가 저거 잡아. 이러겠지. 몽골하고 고려의 연합군에게 진압됐대요. 슬프죠? 그렇지만 3년 동안 나라는 항복했지만 끝까지 항쟁한 거는 멋있으니까 지금 요 말이 여기 끝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게 하나도 없네. 그냥 몽골이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옮겼다가 사실 진 거네, 그지? 그렇지만 여기 끝까지 싸운 거 하나 있으니까 그나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삼별초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겼어요. 우리 강화도 어디 있는지 알죠? 요것이 바로 강화도죠. 요거. 여기가 이 있잖아. 강화도라고 되어 있죠. 강화도. 그다음에 진도는 어? 봤어? 진도 보이지? 이거겠네. 크네, 그지? 여기에 그중 큰섬 맞죠? 어마어마하게 크지? 강화도도 크고. 그지? 맞아?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항쟁을 했다. 누가? 삼별초가. 알았죠? 원간섭기라고 해. 우리나라 뺏겼어.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원나라는 고려에 뭐를 설치했어? 관청을 설치했어요. 완전 그지? 고려의 정치에 간섭했어요. 자, 그 중에 어디냐? 고려왕 족발? 고려왕 있어. 고려요. 맨 처음에 그죠? 태조가 있죠? 그리고 지금 몽골이 1230 지금 몽골이 처음 쳐들어온 게 1231년이거든. 1231년이니까 요때요. 1200 요때. 요때야. 요때 집 전쟁이 난 거야. 1231년에. 그래서 40년 동안 저항을 했다며, 그지? 그래서 이왕 이름이 원래 두 글자여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멋지게. 근데 여기는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충해왕, 충무왕, 충정왕. 왜 충자가 들어갔을까? 쪽팔린 거예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들어갔어요. 정말 비참하죠? 맞아? 그러다가 충 25대왕부터 30대왕까지 6명이 뭐예요? 충자 들어가다가 안 썼어. 공민왕부터. 그지? 공민왕 때부터 이제 개혁을 합니다. 공민왕은 원외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원, 원나라에 반대한다라는 게 반원이야. 반미, 미국에 반대하는 거고, 반일, 그지? 반공, 공산당에 반대하는 거, 그지? 반원 자주정책을 적극 추진했어요. 누가? 공민왕이. 우리 그 원나라의 간섭기 때는 왕 이름들이 쪽팔리게 충 무슨 왕이야, 알았지? 그래서 충자 끝나는 왕, 공민왕이 당시 몽골식 풍습이 유행했어요.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누가 앞장섰어? 공민왕이. 원이 빼앗은 고려의 땅을 되찾아, 고려 땅을 되찾아요.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공민왕이 되찾은 땅이 어디냐면요. 이만큼이에요. 많죠? 많아요? 지금 얘기하는 땅이 이만큼이에요. 왕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원래 왕이
높은 게 아니야. 황제 밑에 왕이 디기만 어, 알지? 응? 중국은 황제 먹고 우리나라는 다 왕이잖아. 왕이 높은 게 아니야. 낮은 거야. 뭐 서양으로 얘기하면 왕 밑에 기사 있잖아. 뭐 기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별로 센게 아니야. 태조, 태종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지? 응? 근데 충 무슨 왕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지? 약해진 거야. 그리고 짐이라고 그랬었는데 자기를 짐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고자를 쓰고 폐하라고 했었는데 전하. 이게 제 전하가 낮은 거야. 폐하가 높은 거야. 알았지? 황제 폐하 이러지. 황제 전하 이러나? 그지? 맞지? 어? 그게 더 높은 건가 봐요. 알았죠? 태자가 높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세자라고 그러잖아. 이거 원래는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안타까워요. 그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 다음에 이거는 너네 이때 뭐라 그랬어? 몽골식 풍습이라고 그랬죠? 응? 저렇게 되면서 몽골식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지, 아무래도. 그지? 그 다음에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도 그죠? 전해질 거야. 그건 고려 양이고요. 몽골풍을 볼 거야. 그죠? 몽골에 전해진 거를 고려 양이라고 그래요. 일단, 우리 이 결혼식 때 신부들이 입는 원삼이라고 그러죠? 원삼. 신부들이 입는 옷, 이거 원삼이라고 그래요. 원삼. 알았어요? 원삼, 머리에 쓰는 족들이, 또 여자들이 귀걸이를 다는 거. 다 몽골 거야. 알았지? 장사치, 그치, 이치처럼 치가 붙는 말. 왕이 먹는 식사를 수라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몽골 거래요. 그런 말이 없었었던 거야. 또 없나? 에이씨, 또 있어. 만원. 수라 있고. 만두. 설렁탕. 소주. 소주. 이런 것들이 만두, 설렁탕, 소주 만들어 먹는 게 뭐예요? 다 몽골에서 나온 거야. 두루마기, 남자들. 저고리. 요게 형식이 몽골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뺨에 연지 찍잖아요, 연지 여기. 그지? 응? 또 여성이 옷걸음에 옛날에 은장도 찼었잖아요. 그죠? 맞아? 그게, 아,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거래. 연지랑 은장도는 좀 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 그죠?
재밌죠? 불교 문화 속에 나타난 고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연등회랑 팔관회라는 게 있네요. 나라의 안정과 행복을 빌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뭐예요? 무슨 행사인 것 같아요. 연등회랑 팔관회는. 알았죠? 고려. 고려의 불상 볼게요. 고려왕실은 후삼국을 통일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커다란 불상을 만들고요. 커다란 탑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지방에 호족들이 있었는데요. 호족들이 절을 세우고요. 큰 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하나로 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했어요. 생각을 해봐라. 야, 큰 불상, 막 한 20m짜리 대빵 큰 불상을 만들었어. 그거 얼마겠냐,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막 100억 원 하고 막 그러겠지? 네. 맞지? 그걸 내가 만약에 원장님이 이 동네에 인천에 호족이야. 그리고 그 100억을 들여갖고 여기다가 불상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 전국에서 그 인천에는 이따만한 불상이 있더라고. 누가 세웠대?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은 세 보여 안 세 보여? 세 보이지? 그 사람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어? 그렇지. 그런 이유야. 그지?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런 거를 만들었던 게 아니야. 그지? 맞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죠?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이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그지? 이제, 나중에 아니라 호족들이 지금 뭐를 세웠어요? 고려를 세운 거죠? 맞아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불교가 고려 사람들 생활에 미친 영향. 고려시대 불교는 왕실의 보호. 왕도 믿고 왕에서 돈도 지원도 받았대. 보호만 해줘? 돈도 대줬다라는 거야. 그죠? 맞죠? 크게 발전했어요. 대각국사 의천과 같이 왕자가 승려가 된 경우도 있었대요. 대각국사 의천은 뭐라고? 왕자님이야, 왕자님. 알았지? 절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모여들었어. 절이 지금처럼 순수한 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니까 완전 백화점이네. 그지? 시장이네. 마트네, 마트. 그지? 종교적 장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이루어졌어요. 숙박업도 했대요. 호텔처럼.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땅도 많았어. 절에서 만약에 절 이 동네 하나 있으면 이 동네 땅은 다 절 거요. 응? 자, 고려청자 볼게요. 상감기법으로 만든 상감청자는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기술이 정교하고 뛰어나며 아름다웠어요. 상감청자 알지? 네. 언제 배웠지? 학교에서 배웠어? 상감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요, 도자기를 흙으로 만든 다음에요, 무늬를 파요. 칼로 파요. 그지? 그 다음에 흰흙을 발라요. 여기다 흰흙을, 흰흙을 발라요. 그 다음에 흰흙을 뭘로 면도기 같은 걸로 박박 긁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지, 아까 여기를 무늬를 판 거에 흰흙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네.
판 곳에 이 무늬 안에 이 안에는 무늬가 어떻게 되겠어? 흰흙이 들어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무늬를 또 파서 따른 흙을 발라. 그럼 두 가지 컬러가 나오겠네? 이 무늬가 흰색도 있고 다른 무늬에는 또 빨간색도 들어가 있겠네? 또 긁어, 그지? 그 다음에 구워서 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무늬가 어떻게 되겠어? 흰색 그림도 있을 테고, 아까 빨간색도 쳤으니까, 빨간색 흙도 했으니까, 빨간색 그림도 있겠지, 그지? 그게 바로 상감기법이라고. 뭐? 청자잖아. 청자는 이 유약이 청자 나오는 그 색깔이겠지, 그지? 맞아요? 이게 상감기법이야. 알았지? 흙을 파서 다른 색깔의 흙을 넣어서 그 무늬를 나타내는 게 상감기법이에요. 알았죠? 이건 중요해요. 응? 해인사의 대장경판.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뭐 불경을 갖다가 커다란 나무판에다 새겼어. 8만 대장경은 그게 8만 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힘을 믿잖아요. 그죠? 원장님은 종교를 안 믿어서 이런 거 차라리 칼이랑 화살이나 만들지 이러겠지만, 그지? 종교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대단하시니까 그것까지 난 뭐라고 하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만든 거예요. 글자 모양이 고르고 틀린 글자도 거의 없고 좋은 나무 우수하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직지 심체 요절은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 중요한 거, 본. 활자가 아니야. 활자는 읍성. 금속 활자로 찍은 종이. 알겠지? 책 같은 거. 개만 남아있어. 알았죠? 본자가 꼭 들어가야 돼. 이 글자가 없으면 틀린 거야. 시험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니? 과학기술 발달로 변화된 생활 모습. 목화를 재배했고요. 화약을 만들었어요.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와서 재배에 성공했어요. 목화섬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목화섬으로 만든 이불, 베개, 우리 빤스는 안 입고 다 목화면으로 만든 거잖아. 그게 아니어, 그전에는 이게 없었다라는 거야. 목화 그쪽에. 알았지? 되게 중요한 거죠. 최무선은 오랜 연구 끝에 화약 제조 방법을 알아내 화약을 만들었다. 화약을 발명한 게 아니라 개선시킨 거야. 알았지? 여러 가지 화포를 만들어 진포, 군산에서 많은 외구의 배를 격퇴했어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